어머 어머, 원숭이 파티예요. 원숭이 잡을 때 이거 하나 봐. 불편해질라 그래. 안녕하세요. 발리 우붓을 사랑하는 부부 용숙 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침 이제 조식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조식 먹는데 풀메이크업 하는 게 맞나? 아니 저게 지금 맞는 건지. 자기야, 아니 왜 풀메를 해? 자기야 저 그냥 아 그냥 어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가지, 비비만 바르고 가지 왜 풀메를 하냐는 거야. 아 스케일이 또 저 이 취미 바구니 꺼낸 다음에 지금. 30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돌겠습니다 진짜. 나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희 숙소 앞에 저기 지금 보시면 앞에 꽃들이 있어요. 근데 저 되게 큰 벌들이 날아다니거든요. 무슨 새 같아요. 새 너무 커가지고. 근데 자연 친화적인 것도 좋긴 한데 어 벌은 좀 무서워. 벌은. 야 드디어 밥 먹으러 간다. 야 너무 예쁘다 우부 자기야. 야, 저 아침부터 저렇게 서양 애들은 물놀이라네요. 조식 먹는 데나 이렇게 조금 아담합니다. 이쪽도 이렇게 빵이랑 이런 종류가 좀 많아요. 모자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이렇게? 아니야, 써. 조식 진짜 잘 나온다. 아니, 이런 게 좋더라고. 이렇게. 깔끔한 거? 아, 어. 플레이트가 이렇게 하나씩 포장되어 나와요. 그리고 샐러드도 딱 1인이 먹기 좋게 이렇게. 그리고 아이스커피 이렇게 귀엽게. 여러분들 그거 없어요? 풀메이크업 하면 자신감 뿜뿜? 아침부터 자신감을 얻고 싶어가지고. 여기 한국분들도 계시거든요? 9시 넘어서 조식을 먹으러 왔더니 한 명도 안 계세요, 한 명도. 한국분들은? 새벽에 와서 죽이고 안 것 같아. 우리만 게을러가지고 지금. 어? 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여기가 일요일이거든요. 여기 영상 올라간 다음에 막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써주고 계신 거 스켜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댓글이 소중하다. 아침밥도 못 먹을 정도로. 거의 도파민 중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밥보다 댓글? 말씀 나온 김에 오늘도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어머 어머, 원숭이 파티예요. 원숭이 잡을 때 이거 하나 봐. 불편해질라 그래. 발리 여행 성수기가 6, 7, 8월 이때쯤이거든. 그때쯤이면 뭐 낮 기온이 30도 안 넘어가. 그냥 낮에는 이렇게 호캉스 하고 좀 저녁에 해 떨어질 쯤에 식당 가가지고 이제 선셋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밥 먹고 이런 게 딱 좋은 코스 같아. 낮에는 여기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로 너무 덥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뭐 택시 타고 이렇게 가서 관광지 둘러보고. 야 이씨. 여러분들 저희 조식 다 먹고 이제 방에 갑니다. 아, 이 뷰가 너무 좋지 않아 자기야? 딱 우브 뷰? 이장님 우리 우브니는요 술들이 많아서 눈이 편해요. 해가 좋잖아요. 해가 좋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들 저희 빨래 맡기고 코코마트에 갈 거예요. 저희가 코코마트를 왜 가는지 같이 가시죠. 아 회색 옷을 잘못 입고 왔어. 이거 금방 젖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오늘 젖는 날이지. 어? 젖었다고 봐야지. 젖은 여자 어때? 그만! 그만! 지금 31도인데 아 완전 한여름입니다. 이거 봐봐. 아! 투데이 클로즈야. 벌 어떡하냐. 런더리 잘 찾아보자. 어 좀 내려가면 하나 더 있다. 우붓 런더리. 여기야. 저기 있다. 저기 우붓 런더리. 뭐야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인중에 땀 찼나. 와 자기야 밑에 내려가면 또 있긴 있거든. 두 군데 더 있긴 있거든. 뭐 먹어도 호 일단 세 번째 세탁소 왔습니다. 과연 어 열었다. 가격은 키로당 2,000원 배달까지 해서 5,000원 정도 나왔다. 땡큐. 아 고생했어 자기야. 이제는 코코마트 가자. 여러분들 여기 몽키포레스트 지나가야 되거든요. 좀 무서운데? 사람 아니냐고. 이 저거 아니 아니 저거 나 반신욕 할 때 보준대? 나 탕에 있을 때 보준대? 야 얘 디저트까지 때리네.
여기는 우브 시티 정중앙에 있는 코코마트라고 여기 삼거리에 딱 바로 있습니다. 진짜 너무 덥다. 갈 땐 택시 타자. 코코마트에 왜 왔냐면은 여기 망고를 팔아요. 근데 여기 망고를 사서 커팅해달라 그러면 커팅을 해주거든요. 여기 이제 코코마트입니다. 여기 망고뿐만 아니라 그냥 과일 다 잘라주지. 괜찮네. 한국 라면이 많거든요. 근데 비싸요. 한 2,000원, 뭐 2,000 얼마 뭐 이래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 500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매워요. 이거 진짜 매워. 이거 먹으면 그냥 개운합니다. 이거 한국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요. 인도네시아 특징인데 계산이 좀 오래 걸려. 손이 막 한국처럼 막 빡빡빡 이런 게 없어가지고 느긋하게. 무게 안 재와도 이렇게 여기서 과일을 무게를 재줘. 그래서 느린 거구나. 영수증 챙겼지? 영수증 보여줘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 계산을 했으면 갖고 일로 오세요. 그렇게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커팅을 해줍니다. 망고 드시고 싶으면 코코마트 와서 사세요. 내가 직접 고를 수도 있고. 맞아, 신선하고 가격도 안 비싸고. 망고를 얼마나 잘랐으면 도마가 누래요, 누래. 맛있겠다. You want try? 맛있어. 아, 한국말로 해야 돼. Delicious. 먹어도 돼, 내 변신 마이. 코리아. 이민호 야. 이민호. 아, 이민호. How do you know 이민호 드라마? 아, 역시 이민호가 동남아의 황태자였다. 나는 한국 사람인지 몰라. 어디서 왔냐 물어보잖아. He looks like Indonesian? Yeah. 리트. 리트. 그러니까 자기가 동남아 깔아야. 그러니까 나 이민 올까 봐. 정착할까 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이제 다 했으니까 집 가서 수영할 건데 저희가 너무 더워가지고 택시를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택시비가 3,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3,500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3,500원 코앞이야, 코앞. 코앞이잖아.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건 찍진 않을 거예요. 왜? 쌍욕 나올까 봐? 우리 서로 못 볼 걸 보여드릴 것 같아서. 자기야, 그럼 하나 둘 셋 딱 점프하면 순간 이동하든. 촌스러워. 어때 자기야? 촌스러워 하기 싫어. 어 자기야. 콘텐츠 마귀다. 콘텐츠 마귀. 마귀야 불렀다. 발 안 닿. 봐봐 봐. 발이 안 닿. 발 안 닿네 이거. 내가 또 수영 나라잖아. 개 같네. 여러분 발리가 생각보다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호텔 잡으셔가지고 그냥 하루 날 잡고 호텔에서 수영만 하고 뭐 시켜 먹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뭐 좋네. 근처에 몽키 포레스트가 있잖아. 여기 이제 사람들이 뭐 먹잖아.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배고픈지 거기 막 와. 고무총 쏘고 막 걸레대로 막 쫓고 난리도 아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 자연 친화적이지? 좋잖아. 이게 우붓 아니야? 아니야. 출출한데? 라면 먹을까? 아까 사온 거? 라면? 라면에 그 치즈 과자 먹을까? 망고도 가져와야지. 누가 오면은 무단께. 알았어 알았어. 사용한 보면 무단께. 알았어 알았어. 나 이거 입고 왔다 어때? 오 깔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판미 매운 맛이거든요. 진짜 매우니까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일반 판미도 있어요. 일반 판미 드시고. 이거 좀 많이 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그 재채기 나오는 거 알죠?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실리콘이나 물렁물렁 해갖고 물 조심하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히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스켈린 저기 기다리고 있고. 이거 들고 내려갑니다 이제. 봐도 이 풍경은 너무 좋지 않나요? 우브 풍경?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젓가락 챙겨 다닙니다. 라면 좀 먹어봐야 나. 이 라면 잘못 먹으면 안 돼. 하면 큰일 나. 야 진짜 어떻게 나랑 진짜 뇌가 동기화 됐나 봐. 나도 아까 그 소리 했거든. 저
저랑 스케일 내가 진짜 동기가 됐습니다. 내가. 야, 왜 수영할 때는 이렇게 라면이 땡기지? 그러니까. 평소에 라면 먹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먹어도 나와. 아 그래? 응. 아우. 불닭볶음면의 물 넣은 맛이랄까? 와. 매워? 매워. 망고 먹어봐.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진짜. 자기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적극 이제 고려 고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자기 제일 좋아하는 배우 누구야? 박서준. 박서준이 자기 와이프로 삼고 싶대. 16번째. 어때? 좋아. 어? 좋아. 그 봐. 그럼 다 찬성이지. 일처제 다부는? 일처 다부제. 일처제. 하나의 처제 여러 남편이라는 거야? 하나의 처제? 자기야? 일부 다 처제, 일처 다부제. 일처제 다부제가 대부제가 아니야. 처제가 남편이 여럿이야. 근데 내가 처제가 없어갖고. 처제 없는 사람들은 못해. 처제 없는. 여러분들 수영 갔다 왔더니 하우스키핑 완료가 돼가지고 여기 숙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바로 앞에 이 발코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있고 이렇게 미니바도 있어요. 여기 이제 발코니 쉬는 공간이고 이제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제 엄청 널찍한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작업하면 되고 옷장 있고 여기 이렇게 가방을 주거든요. 이거 밖에 가지고 다녀도 돼요. 집에 가져가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운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에요. 여기 이렇게 샤워실 있고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롱아!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한식당에 갑니다.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그지? 판매를 먹어도 한식이 생긴다. 매운 라면을 먹고도 더 그게 촉발돼서 지금 한식을 더 먹고 싶어졌어요. 김치찌개 제육 때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리에 오시면 이제 먹는 게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한식을 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여기 우붓에서 맛있게 먹었던 한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여기는 우붓 시내에서 좀 떨어진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한식 주점 겸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서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 한식 가격이 뭐 그냥 딱 밥만 먹는다고 치면 한 6,000원대거든요. 7,000원대? 여긴 문 달린 데니까 얼음 먹어도 돼. 발리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한식당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여러분. 맞아요. 왜냐면 발리 오면은 한식 꼭 먹게 될 거예요. 아니, 맥주집에서 일 안 해봤지? 아, 내가 맥주집 경력이 없다. 왕년에 와라와라에서 알바 좀 해봤거든? 와라와라에 있어? 어. 진짜로? 어. 와라와라에 명찰 달거든. 아... 닉네임을 정해야 돼. 뭐였는데요? 아, 사장님 딸.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컴플레인을 안 줘. 아이디어 좋네. 그치? 사장님이 이뻐했겠네. 이뻐했지. 어? 잘 받았습니다. 엔지오. 엔지오. 아, 미쳤다. 한국의 맛인데? 김치찌개?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요즘은 진짜 웬만한 동남아들도 한국 음식을 잘 만드는 것 같아. 그치. 야, 나 비밀 운동을 아주 잠시 김치찌개 다 먹네, 다 먹어. 감사를 잘 먹었습니다. 응?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되게 낮아.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에 막 행복해. 밥이 완전. 지금 너무 행복해. 술충전. 맛있는 한식을 먹어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으니. 응? 행복을 잘 느끼는 유전자가 또 있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행복을 좀 덜 느끼는 사람이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비빔밥 진짜 맛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를 대화라고 생각할까? 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같은 부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공감을 하죠? 네. 한 사람 떠들고 한 사람은 귀등으로 듣고? 네. 오, 예. 오? 이렇게 많은데 만 원이야? 어. 자기는 양념 좋아하고 나는 양념 좋아. 순살이네. 우와. 중간에 한식을 충전을 해줘야 돼. 그래야 또 나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 맞아. 나 궁금한 게
여자들이 밥 먹고 디저트 먹잖아. 그럼 디저트 배를 남겨놔 아니면 일단 밥을 틀로 먹긴 먹어? 남겨놔. 아, 남겨놔? 근데 틀로 먹어도 디저트는 먹어. 남자들은 밥이 그냥 풀 한 120%를 먹어, 남자들은. 배불러 남자들. 이걸 다 먹었으니까. 이걸 다 먹었으니까. 아, 진짜 너무 잘 먹었고 너무 배부르고 여러분들 싹 다 먹었네. 싹 다 먹었어. 오디오 겹치고 있다. 와, 프로 다 됐네. 하여튼 여러분들 우붓에서 클라우드9은 진짜 맛있으니까 한식 생각나시면 꼭 보십시오.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잠깐, 아직 댓글 안 다셨잖아. 댓글 달 시간은 드려야지. 여러분들 댓글 잊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